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은 그냥 세컨 영상이에요. 먹방 영상이 아니고 잠깐 몇분 정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잠깐잠깐 찍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드폰 마이크를 주문했거든요. 근데 아직 안 왔어요. 뭐냐면, 이거 선우식품에서 캡사이신 떡볶이라는 거를 보내주셨어요. 오, 캡사이신 편이래요.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레시피는 떡, 양념 분말, 물 500ml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라면 사리를 넣어줍니다. 기호에 맞게 양배추, 파, 오뎅, 햄치즈를 넣어주셔도 좋아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딱 있는 것만 끓였어요. 물도 500ml 정확히 했고요. 그리고 떡, 그 라면 사리 이렇게 짠 이거예요. 냄새는 캡사이신 냄새가 좀 나긴 나요. 그리고 떡은 쌀떡이에요. 쌀떡. 약간 후춧가루 맛이 나네요. 의외로 캡사이신 맛은 많이 안 나는데요? 맛있어요. 감칠맛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약간 떡볶이라기보다는 매운 라면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. 떡보다 라면의 비중이 좀더큰것 같아요. 약간 오뎅이 더 어묵이 더 들어가거나 떡이 밀떡이라거나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. 거의 뭐 엽떡신종 중간 맛인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제 입에는 그렇게 안 매운데, 엽떡 매운맛 정도라고 해야 되나? 엽떡 매운맛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신전 매운맛? 엽떡 매운맛? 근데 약간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떡보다는 라볶이?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맛있어요. 갈게요.